아, 누구랑 전쟁이죠?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폴란드 교황, 아, 폴 리트네요. 폴 리트. 폴 리트. 야, 이거 외국인 게 너무 많은데? 얼마 좀 낮추고. 교황한테 안정도 하나 받고. 미민겐이 나가니? 돈, 배상금, 동맹 깨주고. 네, 바대는 놔두겠습니다. 300원. 아, BCC 없어질 않아. 계속 BC야.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에 얘들을 이제 뻐유를 먹으면요. 어그로가 터지죠. 잉글랜드, 바덴, 알작.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잉글랜드 못 올릴 테고. 바덴이 아까 전에 어디였지? 뭐야, 없었어. 바덴. 아, 지금 전쟁 중인가? 바덴이랑? 알작. 엔드 오브 인터널 컨픽이 뭐지? 인터널 컴플 아 내부 분쟁? 아 내부 분쟁 끝났다 그런 거예요? 얘 뭐야 얘들? 뭐 이렇게 연기가 나? 뭐야 얘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연기가 나지 땅에서? 이거 뭐예요? 왜 땅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요? 아, 황패도 올라간 거야? 와, 이거 안에서 막 엄청 싸우나 보네. 황패도 올라오면 저런 효과가 있구나. 깜짝이야. 누가 털어먹고 있는 건데? 관람군이겠지? 아니면 헝가리군이거나? 수용 비용이 얼마나? 아, 유니폼. 유니포미티. 아, 수용병이 올라가서 좀, 그죠? 수용을 하고 비용을 올리던지. 지금 튜튼이랑 작센. 헝가리가 지금 무리가 공성 못하니까 튜튼을 먼저 뺍시다. 내려가서. 작센을 먼저 뺍시다. 가까웁니까? 아, 바덴도 날라가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밀란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 밀란만 남았어.
요새를 좀 먹어놓자. 컬러니 완성. 여기 마지막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클라임 있다 그러네? 포격을 하고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벌써 발동했어요? 근데 다 내 건데 어차피. 이거 토르데시아스 조약하면은 효과가 좀 더 있지? 버프가 좀 있죠? 네, 10. 10.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땅을 빼가진 않을 것 같은데, 폴란드 전쟁인데 투트넝가리가 들어간 거라 땅을 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헝가리 쪽에 그냥 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접경 지역에 색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공성을 해서 작세는 나가겠고 포격 한 번만 하면 세 명이 필요하네요. 포격이. 기프트 받았네? 기프트콘을 받았네, 저놈이. 빨리 끝내야 돼, 오스트리아가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 애들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밀란 때리고 있나? 병력은 많은데 다 엉뚱한 데 있어. 아이, 그만 좀 반란 좀. 발라야 좀 막아줘. 오스만 형으로 치면 안 돼요. 제발. 퓨전이어라.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꿀잼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아, 너 왜 자꾸 걷다 갔다 박는 건데?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얘들. 왜 반란군에 반란군에 갔다 박아. 방패도 올라갔네요. 짜증나네요. 아프리카 탐험. 튜튠이 나갈 것 같아요. 요새 두 개만 먹히면. 35. 작센도 나가겠고. 패스트 먹었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먹으면 못 먹겠죠? 얘들도 부활시켜놓고 뭐 하는 거야? 되게 못하네. 네. 여기도 뺏기고, 폴란드가. 크림이 다, 크림한테 다 먹히고, 리투아니아는. 망했는데? 덴마크가 여기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아직 스웨덴이 동군이고. 포격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커튼. 마그데브르크. 알랑군. 신교가 나올 때가. 네, 신교가. 리폼드가. 더러운 리폼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는 리폼드 막아야지. 작세는 나갔다. 네, 작세는 나갔고. 뭐 헝가리 동맹은 굳이 깰 필요는 없어요. 밀란 뭐 다 깰 필요가 없고. 브룬스비크 깨고 트랜스포트 돈. 남은 건 하나씩 깰까요? 끝.
튜튼이 나가야 되는데. 아, 발레 좀 누가 막아주면 안 되냐? 아, 미치. 안 돼. 최대한 늦게 빼야 돼, 호스텔. 저 방해전이라고 들어가더라고. 뭐야 이거? 코뮤너스? 아, 참 왜 이렇게 스페인은 반란이 많아. 내전도 많고. 노블 카스티아의 코뮤니스랑 발렌시아의 저마니아의 귀족들이 반란 요구하는데. 아, 돈 안 벌리겠네. 가뜩이나 거지인데. 콘세션에 Concession to the peasantry가 없어질 때, 아, 우리 왕이 죽을 때까지네. 죽을 때까지 이 효과로. 에이씨. 24살인데. 나 죽으면은 그래도 합숙으로 큰가요? 아, 우리 죽으면 합숙으로 가 없어진다. 야,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남자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외경계 때문에 결혼은 못하죠. 아휴. 불안해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라. 커튼. 튼튼 나가라고, 이씨. 먹혔다. 나가겠지? 새 왕조.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전쟁이 걸려있거든요. 바보야.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개정력. 아, 이거 우리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못 깎았네요. 15% 정도에 시작했는데. 미디움. 자, 요거면 그러면은 공성을 열심히 하면 덕 라이프, 덕의 라이프, 프레스티지. 오스만이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님. 옆에 누가 있는데? 누구일까? 그랜드 뱅크스 업. 나가겠지, 이 정도면? 4점. 아, 이 노래는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와. 몇 개가 있는 거야, 도대체? 5점. 포격을 야, 밀란 99점이야.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쵸? 레벤스부르크.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거 나쁘진 않은데 4점. 채팅에서 병력 갈리면 뽑아갖고 점프 쪼리고. 아씨, 막으러 가야 되는데. 됐어. 이제 못 뺏겠지? 국경지대를 다 먹었어요. 설사 뺏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못 뺐습니다. 49 한번 돌고. 네, 교황청. 내가 반란도 막아줬고. 씨, 내 반란을 막아야 되는데. 끝났다. 잘 가세요. 모스크바랑 동맹했네요. 배상금, 모스크바랑 끊어놔야지겠지? 너무 세, 모스크바가. 폴리토가 너무 금방 막살나니까, 모스크바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 커. 패스트로 간다. 우린 패스트로 간다. 39%. 야, 그 헤매지 말고 반란 잡아주면 안 되나? 우리는 패스트로 간다. 전 세계가 우리 동군이야. 동군 왕이다. 동군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 반란 또 터졌네요. 동군도 실력이에요. 헝가리는 괜찮고, 밀란, 사보이. 사보이가 한번 싸워가지고. 미안합니다. 완성했고요. 111씩 들어왔어요. 프랑스랑 휴전 끝. 아, 이제 이쪽을 뺄게요. 6자리인데 그냥 피일까요? 외교가 아직 따라잡아야 돼. 800원 필요하네요. 수용하는데. 얘는 넣어두고. 나갔는데 내가 재공성하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격. 모든 것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야. 그레인. 그레인 나쁘지 않아요. 노후혁명 일어나면 되니까. 시즈 오버. 패스트 끝. 62점. 이제 점수 올라가기만 하겠죠, 이제. 헝가리 병력이 그래도 꽤 있네. 조심해야겠다. 갖게만 안다면 됩니다. 18. 아이사 두 칸. 자, 보자. 많이 줄었어. 양호하다. 좋아, 좋아, 좋아. 탐문도 됐고요. 너무 스페인 너무 좋은데요? 이러고 이제 또 영국도 보유하고 프랑스 속국화하고 이러면 아 나왔다 435 주안나 호안나 후안나 마누 아 남편은 필리페야.
오. 호요스 가문, 필리페 612. 됐다. 435. 435, 435, 72. 능력치. 야. 됐네. 돼버렸네. 돼버렸네, 돼버렸어. 너무 잘 나가잖아. 맨파워 좀 받을까요? 아, 이게 마이너스라. F22 깎이면. 가뜩이나 돈을 못 버는데. 개종. 빨리 이거 막고 발론 막으러 가야 되는데. 16K가 있습니다, 위에. 야, 싸우지 말자. 어차피 같은 가문이잖아. 같은 집안이잖아. 얘들아. 같은 가문이잖아. 헝가리가 여기 시비가 있나요? 보헤미아를 팰수 있겠구만. 일로 갈 수도 있겠고. 오스만은 시비 없는 게좀 아쉽네. 70%. 이 정도면 안 돼요. 이거 패러 가는 것 같은데요. 프란치 1세, 신놈. 용케 당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섭정 기간입니까? 제발 후계자. 아이씨. 아, 쟤 스트럭만 나와. 요거 패러 가는 것 같았어. 그럴 줄 알았어. 윈터 어몽. 에, 이겼네. 자, 이제 발라 막으러 갑시다. 고고고. 아, 바쁘다. 개 바쁜데? 아. 컨버전 석세스. 또 컨버전. 아, 전멸. 잠깐만, 잠깐만. 아유. 야, 씨. 미안하다. 락 걸렸어. 어떡하지? 이 와중에 전쟁이 멈추면 안 될까? 아, 됐다, 됐다. 잠깐만. 죽이기 싫어. 왜냐면 저 죽으면 쟤들 채워야 돼요. 됐다. 우리는 동지. 가서 껴안아 줄게.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All for you. 우리는 all for you 가족. 빨리 헝가리와 관계도를 빨리 올려야죠. 관계도 올리고. 라이벌이 없어요? 아, 프랑스가 우리 라이벌이 아니야? 관계도 올리고. 밀라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네. 트레이드 파워만 됐습니다. 지금 반란을 막으러 고. 수용이 아까 500원이라고 그랬나? 700원. 헝가리가 마이너스 200이죠. A 좋은가 다행이고요. 시간도 좀 있고요. 저는 영향력 행사를 에이씨 50 떨어졌네. 영향력 행사를 하고 빚이 없어야 선물을 줄 텐데, 그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행정 포인트나 아니면 행정 포인트. 200짜리라는데 줄어드는 게 더 많아가지고 금방 줄어들 겁니다. 170인데 더 이상 뭐 가능한 건 없고요. 우리는 이제 전쟁이나 좀 더 걸어놓고 얘들을 좀 패면서 전쟁으로 줄여야겠죠. 같이 전쟁에 들어가면은 떨어지니까. 아니면은 10명을 줄이기 위해서 다다디 1.6 두 칸.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군 릴레이션이요? 왜 레디랑 나랑? 모욕. 내가 왜 니디랑 군 릴레이션이야? 배 어디 있나? 배 하고 있나? 좀 10테크 이 정도면 10테크가 되는데. 요걸 이제 9하고 10하고 바로 이제 수용하면 10테크 되거든요. 아라곤 합병할 수 있거든요. 아라곤이 근데 코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라곤 10에도 없고 나폴리도 괜찮고 합병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외교관계를 확 줄이고, 물론 지금 얘들이 있는 게 더 좋은데, 사실 그게 더 편하긴 하죠. 끌고 당기는 게. 근데 스페인으로 변하는 게 외교관계도 줄이니까, 외교관계 오버된 거는 그걸로 줄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요거 쫙 줄이고, 반란 막고,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동군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지금 또 스페인을 변하면 또 영국 보유 명분이 있어서 영국 패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배가 많아서 그 와중에 배를 늘리지 않았다면. 네, 잉글랜드 8개인데 조금 위험하긴 하다. 8개면 4개 차인데 배를 좀 더 만들어서 아예 압도하죠. 압도하고 런던을 먹어야 되거든요. 병력으로서 내리게 한 다음에 프랑스를 먼저 때려야겠어요. 프랑스를 먼저 때리고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잉글랜드를 패서 잉글랜드도 포위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헝가리 관계 선언하고 있었고, 전쟁을 한번 해가지고 관계도 좀 올리면 되겠어요. 프랑스, 로렌, 우리 동군이 큐바, 큐바는 식민 정부죠. 나폴리, 포르투갈, 아라곤, 헝가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엠브레스 더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지? 미셔너들을 2명 주고 테크코스트 5% 연간 경청 영향 0.5 아이디어 코스트 5% 증가. 계정력도 올라가고 괜찮은데요? 네. 요거 하고 요거는 인스티튜션 우리가 수용을 아직 안 했죠.